원인을 알기만 하면 수술이나 양압기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. 70-80% 정도는 양압기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좋아질 확률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 청풍소장입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왜 병원에서는 수술이나 양압기 위주로 처방이 될까요? 라고 하는 겁니다. 과연 나에게 적합해서 처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수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코골이 수술을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는데 실제 많은 부작용이 있고 코골이 수술을 하다가 사망을 한 경우까지도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술이 쉽게 행해지고 있는 걸까요? 보험 제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. 보험이 적용되면서 내가 내야 되는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죠. 거의 내 돈 들이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아주 싼 값에 치료를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공짜니까 해보는 거,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우리 몸에 가해지는 리스크, 경제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. 그럼 수술의 문제가 뭐냐? 소중한 목구멍을 잘라낸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. 음식을 먹을 때, 특히 국물을 먹을 때 국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사레가 아주 심하게 걸려서 국물을 아예 못 먹게 된 사례도 연구소에 오신 분도 있고요. 목소리가 변하기도 하고 계속 뭔가 이물감이 느껴져서 칵칵칵 하는 이런 이상한 습관이 생기기도 하고, 수술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거 아닐까요?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다는 거. 물론 잘 된 경우도 있죠. 하지만 잘 못 될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.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 중에 수술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수술에 적합한 경우인지를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, 양압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양압기란 이 목구멍이 협착되어서 호흡이 곤란해진 상황을 공기를 불어넣어서 벌려준다는 개념이잖아요. 양압기를 쓰면 당연히 숨을 쉴 수 있게 되죠.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. 마스크 여기다 얼굴에다가 쓰고 잠을 잔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닙니다.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이 되죠. 그리고 옆 사람도 상당히 신경 쓰인다고 하고요.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압기를 이제 처방을 많이 하죠. 이거는 역시 보험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. 양압기 처방 그리고 양압기 임대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면서 비용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죠. 환자 입장에서 보면 한 달에 18,000원 남짓한 비용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싸게 느껴지죠. 그런데 4시간을 써야만 보험도 적용이 되고 4시간을 못 쓰면 보험을 받을 수가 없죠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양압기를 벗는 시점이 무흡증이 심해져서 압력이 되게 높아질 때 답답함을 느껴서 벗어버린다는 거. 그러면 무흡증이 심할 때 양압기를 안 쓰면 더 문제가 아닐까요? 4시간 동안 100이라고 칩시다. 답답해서 벗어버렸다. 0점이에요. 안 쓰니까. 그러면 4시간을 쓰고 4시간을 안 썼다? 그러면 평균 50점이라는 얘기죠. 의사들은 양압기가 수면무흡증 치료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. 당연히 공기를 불어넣으면 기도가 열리고 숨을 쉬게 되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. 잘 쓰면은 내가 처방을 잘한 거고 못 쓰면은 환자가 적응을 못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온전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 양압기를 쓰고 잠을 잘 자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.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간단하고 빠른 방법으로 해보는 게 순리잖아요. 처음부터 진짜 어려운 거 해보고 그 다음에 쉬운 거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나 비용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수술과 양압기의 문제와 왜 처방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코골이 수면 무흡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 가서 수술이나 양압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거보다는 코골이가 있다, 원인을 잘 모르잖아요. 처음에는 간단한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. 무흡증까지 있어서 병원을 찾을 정도가 되면 기도가 막히는 거거든요. 기도가 막히는 첫 번째 원인이 턱이 뒤로 밀리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 유튜브에 있는
파악을 고정해주는 테이핑 방법이 있습니다. 코에 쓰는 제품이나 테이핑 방법이나 베개를 바꿔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고요. 꼭 녹음을 해보면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.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녹음 상태, 테이핑을 붙였을 때, 베개를 적정하게 바꿔봤을 때 이렇게 보조적인 방법으로 해보고, 그 다음에 하는 좀 더 전문적인 단계가 바로 주강삽입형 기도 확장기라고 하는 의료기기가 있습니다. 기도를 직접적으로 확장해주는 개념인데 아래턱을 이용해서 기도를 넓혀주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혀가 처지지 않게 지지해주는 그런 것까지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구강장치만으로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때 양압기를 필요로 하겠죠. 그리고 양압기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불필요하게 구조물들이 있는 경우는 수술을 통해서 좀 제거해주는 경우가 있죠.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부작용이나 고생을 덜 하시게 될 겁니다. 원인을 알기만 하면 수술이나 양압기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. 70-80% 정도는 양압기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좋아질 확률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나는 어떤 게 적합할까? 의사가 처방하는 게 100% 진리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뭔가 셀프 진단을 해보고 나름대로 시도를 해보면서 차근차근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